저는 중랑구에서 타로로 고민과 행복을 드리고 있는 루딘입니다. 타로를 하기 전에 심리 전공을 했고, 부부 심리에 대해서 이제 전공을 했어서 부부 클리닉을 했었죠. 부부 상담을 하다가 부부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보조적인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어떤 학문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우연찮게 타로를 이제 보게 됐고, 타로와 심리가 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때 알았죠. 심리학에 나오는 그 기본 원리와 또 같은 메커니즘을 가진 코트 카드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정말 우리 인간에게 줄수 있는 어떤 행복감들이나 또 해결책들을 줄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분들은 뭐 직관도 많이 쓰시지만, 일단은 카드가 말하는 대로 얘기를 해드리고, 그것이 좋든 싫든 본인이 선택을 할수 있게끔, 하지만 그랬을 때에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제시를 하죠. 그래서 서로가 다시 장시간에 걸쳐서 상담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점을 받으신 분들처럼 신의 내림을 받았다든가, 만세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행을 통해서 자취를 끌고내는 것처럼 그러한 학문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 없는데, 접근성이 너무 가볍다 보니까, 그리고 그림으로 됐다는 거 하나 때문에 재미로 보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78장 카드 안에는 수백 가지의 뜻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타로는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림으로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소홀하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데카메론 19궁이죠. 오프에서나 온라인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데카메론은 실질적으로 그 궁합 속에는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유니버셜 웨이트라는 카드를 가지고 어떤 것인지 다볼수 있는 카드이긴 하나, 데카메론은 그 이상의 것들, 잠자리서부터 시작해서 잠자리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볼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데카메론은 특수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원했을 때 성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보는 카드입니다. 굉장히 리얼하고 재미있는 카드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야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야 돼요. 열에 한 9개 정도는 거의 안 좋은 질문이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담아두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 가요, 영혼이. 그러면 그 다음 내담자나 상담자한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남기려고 등산도 다니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프로 골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프 레슨 하면서 가끔 운동하는 거, 그 정도로 스트레스 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전달자일 뿐이지, 상대방이 뽑고자 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대신 뽑기도 하지만, 오프 상담에 와서 본인이 직접 뽑아주는 그 그림을 저희들은 읽어주고, 그림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신점이나 점이 내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마치 뭔가를 다 아는 사람처럼 얘기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림을 봐야 되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되는 것인데, 잘못된 생각이죠. 저는 타로에 대한 어떤 기억이 남는 것들은 중간 생략, 뭐 앞전 생략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질문하시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어요.